1960년 루마니아의 한 가정집. I can't take it anymore. I want to work now. Tell it to me. I want to do work too. 격렬한 부부 싸움으로 파경 직전에 놓인 부부에게 며칠 후 고액의 세금 고지서가 날아든다. 그들에게 세금이 부과됐던 이유는 놀랍게도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였다. 루마니아의 부부들에게 사랑하지 않은 죄를 물은 사람은 루마니아의 국가원수 니콜라의 차우시에스쿠다. 1967년 루마니아의 최고 권력자가 된 그는 루마니아를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며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았는데 그것은 인구 증가 정책이었다. Population is power. By all means, we'll increase our population. 인구 수가 늘어나면 생산력이 높아지고 군사력도 강해져 부강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차우시에스쿠는 기발한 정책을 발표했는데 Starting today, every man and wife in Romania must have more than four children. 그가 인구 증가를 위해 가장 먼저 실시한 정책은 자녀 할당제로 한 가구당 무조건 4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And divorce will be strictly prohibited. 뿐만 아니라 그는 이혼이 출산율을 떨어뜨리고 인구 증가를 막는다며 루마니아 전역에 이혼 금지령을 내렸다. 갑작스러운 이혼 금지령으로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절대 이혼할 수 없었던 루마니아의 부부들. 그들은 정부의 방침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이혼 금지령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사회현상을 낳게 된다. 결과는 부부의 수가 급증하게 된 것이다. 이혼을 하려 했던 부부들은 법으로 이혼이 금지되자 자선책으로 별거를 선택했다. 이혼 금지령으로 출산율을 높이고자 했던 차우시에스쿠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던 것이다. What should we do? We cannot keep them from separating, can we? Yes, that's it. 그러자 차우시에스쿠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다. Tax. We should impose a new tax on them. 부부가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세금, 이른바 금욕세를 만들었던 것이다. 금욕세란 의도적으로 부부관계를 갖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에게 물리는 세금이었는데 정부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월경 경찰을 조직했다. 월경 경찰이란 부부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의도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과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공무원으로 We are master police. We need your cooperation. 그들은 아이가 없는 부부를 경찰로 소환해. Why did you separate? Were you together when you were ovulating? 부부간의 은밀한 사생활까지 전부 조사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의도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드러날 경우 부부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의 25%를 과세했다. 또 생물학적 결함 때문에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부부에게는 연소득의 10%를 과세했다. 결국 루마니아의 부부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억지로 아이를 낳아야 했는데 그러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다뉴브강을 건너 이웃나라인 헝가리로 탈출하는 사람들이 속출했던 것이다. 이 사실을 보고받고 화분하는 차우시에스쿠. I will not allow the Hungarians to steal my people. 사람들의 탈출로
인구가 감소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 그는 특단의 대책을 내리는데. Kill them all. 탈출하기 위해 강을 건너는 사람들을 전부 사살하라고 명령했던 것이다. 당시 다뉴브 강에는 군인들의 총에 맞아 사망한 사람들의 시체가 가득했고 다뉴브 강은 죽음의 강으로 불렸다. 인구 증가를 위해 자녀 할당제, 이혼 금지령, 금욕세 등 강력한 정책을 펼쳤던 차우시에스쿠. 그의 정책 덕분에 1970년대 초반 루마니아의 출산율은 1960년대에 비해 두 배로 높아지게 된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출산율이 높아진 것에 비례해 유아 사망률도 높아졌던 것이다. 당시 루마니아의 유아 사망률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았는데 신생아들을 위한 병원 시설과 약품, 전문 의료진 등 제반 여건을 제대로 갖추자는 상태에서 오로지 출산율 높이기에만 급급했던 차우시에스쿠의 무리한 정책 탓이었다. 이에 국제사회는 유아 사망률을 낮출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출산율 높이기에만 열중하는 차우시에스쿠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 속에서도 출산율이 높아졌다는 사실이 그저 감격스러웠던 차우시에스쿠. Romania will rise and become the most powerful nation in the world. Very impressive, Mr. President. 그는 인구가 증가해 루마니아의 국력이 강화되었다며 자신의 정책을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후 루마니아 정부는 증가한 인구를 수용할 학교 건설, 일자리 창출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인다. 결국 그는 또 한 번 특단의 대책을 내리는데. To match the increase in population and to make Romania more powerful, I'm ordering a total ban on importation. 그것은 놀랍게도 수입 금지 정책이었다. 수입으로 인한 지출을 없애며 수출로 인한 이익만 발생해 나라가 부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차우시에스쿠. 그는 외국에서 그 어떤 물건도 수입하지 않는 대신 자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수산물을 외국에 수출했다. 이러한 수입금지 정책으로 루마니아 정부는 흑자를 달성했는데. My policies never go wrong. Very impressive, Mr. President. 차우시에스쿠는 자신의 정책에 매우 만족했다. 하지만 정작 루마니아인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어야 했다. 수입 금지 정책으로 생활에 필요한 공산품의 수입이 제한된데다가 정부가 자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수산물을 외국에 수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루마니아 곳곳에서 차우시에스쿠의 정책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반정부 운동이 확산됐다. 한편 반정부 운동에 대한 보고를 들은 차우시에스쿠는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An anti-government movement, huh? Did they use a typewriter for this? Yeah, I think so. Really? 얼마 후 그는 반정부 세력을 봉쇄하기 위한 기상천외한 정책을 발표하는데 그것은 바로 타자기 사용 금지령이었다. 타자기 사용을 금지해 반정부 세력 간의 서신 교환 및 전단 배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었다. 무리한 정책을 쏟아내 루마니아를 피폐하게 만들고 반정부 세력을 막기 위해 타자기 사용 금지령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린 차우시에스쿠. 루마니아인들은 그의 정책에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정작 그는 루마니아의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과 무역 흑자를 달성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해했다. 그러던 1989년,
22년간 루마니아를 통치했던 차우시에스쿠는 공공의 적이 돼 루마니아인들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국가 최고 권력자였던 그를 심판대에 보낸 이들은 인구 증가 정책을 펼쳤던 당시 태어난 세대, 이른바 차우시에스쿠의 아이들이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인구를 감당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력함 때문에 제대로 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차우시에스쿠의 아이들. 교육과 취업의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아 그들 중 대부분이 거리의 불황자로 전락했다. 이에 그들은 자신들을 비운의 세대로 만든 차우시에스쿠를 원망하며 반정부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1989년 12월 20일 차우시에스쿠의 대인민 담화연설 현장에서 차우시에스쿠의 퇴진을 외치며 대규모 시위를 주도했던 것이다. 결국 차우시에스쿠 스스로가 자신을 쫓아낼 시위들을 직접 만들고 키웠던 셈이다. 그리고 차우시에스쿠의 아이들이 주도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5일 후인 1989년 12월 25일 차우시에스쿠는 아내 엘레나와 함께 처참하게 총살령으로 생을 마감한다. 그의 나이 71세, 루마니아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오른 지 22년 만의 일이었다. 루마니아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황당한 정책들을 쏟아냈던 차우시에스쿠. 결국 그는 자신의 정책으로 인해 태어난 아이들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맛보게 됐던 것이다.